자, 오늘은 8월 3일입니다. 폭염주의보가 계속 지금 내려져 있고, 오늘은 34.8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 폭염 날씨에 지금 뭘할 거냐면, 9월 달에 이제 김장배추 심어야 돼가지고, 김장배추 씨앗 파종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. 다음 주 정도에 하면 되는데, 일단 이 아파트 베란다 텃밭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모종 심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하려고, 일단 정리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. 와, 엄청 지금 많이, 지금 풀이 많이 자라있죠. 이쪽도 그렇고. 네. 저기는 우리 길고양이 쉬고 있습니다. 쟤도 많이 덥나 보네요. 밥을 좀 줘야 되는데. 저기 와서 쉬고 있네. 자, 여기다가 잡초도 좀 제거하고, 저기 보이는 요 틀에다가, 네, 요걸 눕혀가지고 모종 심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와,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. 자, 이렇게 앞쪽에 잡초는 다 제거했습니다. 다 제거했고, 여기도 좀싹 제거했죠. 그다음에 여기다가, 네, 수박 그 키우고 있던 선반 같은 건데, 여기에다가 모종 포트를 올려놓고, 네,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김장배추 씨앗 파종 샘플로 다 완료했습니다. 총 3개 품종의 씨앗을 일단 좀 빠른 감이 있죠. 8월 중순에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샘플로 한번 씨앗 파종을 해봤습니다. 다음 주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, 추가 파종을 할지 좀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날씨가 지금 폭염이라 엄청 덥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대로 두면, 네, 씨앗이 다 말라 죽어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차양막까지 치고, 네, 오늘 작업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차양막 설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. 지금 폭염에다가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, 얘를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, 햇볕 때문에 김장배추 씨앗이 다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차양막을 설치했고, 밑에다가 김장배추 씨앗 파종한 포트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비가 와도, 네, 비가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번 막아주죠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물을 주고, 네, 일주일 뒤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괜찮게 되면 여기다가 계속 이제 모종을 키울 거고, 네, 저 앞쪽에 화분에도 지금 직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. 자, 전체적인 완성된 모습은, 자, 이렇습니다.